결과는 어제 나왔고요. 생각보다 여유 있는 점수로 통과했어요. 제가 왜 걱정을 했냐면 성실하지 못했기도 했고 좀 어렵기도 했고 시험 볼 때 약간 확신이 안 서서 좀 찍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많이 불안해했어요. 근데 예상 외로 굉장히 여유 있게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코스 등록 오늘 또 했고 당장 내일 또 모더나 백신 2차를 맞으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먹을 것도 떨어졌고 모더나 2차 맞은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알아 누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약은 미리 예전에 사놨으니까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로 오늘 장을 봐서 대비를 하려고 해요. 한 2시, 3시쯤에 가면 사람도 많이 없고 물건은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장 보는 걸 좀 선호해요. 그 나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12시 반 좀 안 됐거든요. 너무 배고플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빵에 버터 발라가지고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구웠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내일 주사 맞고 아파도 덜 힘들 것 같아요. 역시 고기를 먹어야지 좀 뭔가 체력이 보충되는 느낌? 고기 없이 못 살아. 진짜로. 엄청 피곤하고 저번처럼 바로 막 근육통이 있진 않아요. 주사 맞을 때는 1차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2차 때는 조금 그 주사바늘 이렇게 놓을 때 뻐근했고요. 끝나니까 디지털 파스 받을 수 있게 QR코드를 주더라고요. 2차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받아왔고 오! 약간 좀 오는 것 같아요. 징 하고 이 팔이 전체가 아파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1시에 맞았거든요? 딱 1시? 지금 오후 2시 40분이니까 1시간 40분 지났네요. 근육통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5시 47분이거든요? 이제 슬슬 배도 고프고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래도 먹어야겠죠? 네. 또 잠을 자는 게 또 좋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고 늘어지게 아주 잠을 자볼까 합니다. 저녁을 만들어 볼까요? 생각보다 컨디션은 괜찮아요.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1차 때 다음날에도 막 피곤하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근데 오늘은 딱히 오한이 든다거나 감기몸살 증상은 없고요. 지금 시간은 1시 4분이고요. 24시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약간 머쓱할 정도? 그렇게 겁먹고 걱정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약간 좀 오버했나 싶어서 머쓱하네요. 그냥 평소랑 너무 똑같아요.